네, 안녕하세요. 너튜브라는 작가 명을 활동하고 있는 이윤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게임을 가져오셨나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도서관의 너구리라는 게임. 도서관의 너구리. 네, 귀여운 게임이에요. 귀엽다. 네, 디지털리티도 있고, 네. 퍼즐 게임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책이 이렇게 있어요. AB 버전 있거든요. 네. 아슬아슬 책 쌓기는 개인전. 네. 뒤로 보시면 깔끔하게 책 정리는 협동 점수 내기 게임이에요. 네. 게임 진행하는데, 시간상 간단하게 우선 우리 아슬아슬 책 쌓기부터 네. 해볼게요. 네. 뭐 1인부터 뭐 4인까지 즐길 수 있고요. 하는 방법은 책을 세팅을 하면 책은 랜덤이고요. 네. 랜덤을 할게요. 잠깐 약간 너구리 닮으셔서 죄송해요. 닉네임이 너구리예요. 아, 네. 네, 닉네임이 너투구리입니다. 아, 너구리. 네. 자, 그래서 네 개를 쌓아요. 네. 이제 너구리가 책을 쌓아 올릴 거예요. 네. 자, 올릴 건데 쓰러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네. 책이 보이겠군요. 네. 쓰러지지 않게 책을 RGB. 올리시면 돼요. 네. 자, 하는 방법은 네. 자, 선부터 책을 하나 뽑아 올려요. 뽑아 올려요? 올리고 쌀 건데 네. 자, 제가 초록색 밑에 올렸으면 다음 사람은 초록색 책을 올리시면 돼요. 아~ 자, 내가 만약에 파란색에 올렸다. 네. 파란색을 뽑아서 올리시면 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뽑아 올리면 되는 거고요. 네. 어렵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 뽑아야 되죠. 네, 잘 뽑아야 네. 돼요. 자, 조건이 있는데 네. 자, 내가 뽑은 거 위에다 올리셔야 돼요. 한판 이상 위에다가 네. 그리고 올렸을 때 밑에 있는 색이 상대방이 뽑을 수 있는 색이어야 돼요. 그 색이 아니면 네. 뽑을 수 올리는 수 없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최근에 책을 읽으신 분 추천이 됩니다. 읽으셨을 것 같은데? 책이요? 네, 룰북. 룰북 책이에요? 처음세요? 룰북은 없나요? 룰북은 어제도 읽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처음 읽었으니까. 네, 자, 제가 뽑아서 한 개를 올릴게요. 네. 그럼 다음 분은 그럼 파랑을 뽑아야 되는 네, 거죠? 네, 쓰러지면 안 됩니다. 네, 파랑색을 뽑을게요. 원하는 파랑 뽑으시면 돼요. 어떡해. 어떡해. 아, 옆에 거 있고. 오. 우와, 아우, 손 떨려. 네, 자, 원하시는 예. 노랑. 노랑. 노랑, 와. 야, 노랑. 어렵다, 어렵다. 와. 이렇게 하자,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 쉬운 거 좀 해주세요. 아 쉬운 거 해야 돼. 아주 쉬운 거. 아주 쉬운 거. 잠깐 파랑. 잠깐 초록색. 아, 떨어질 것 같은. 오 진짜 떨어질 것 같아. 와 이거세요? 와, 초록색. 초록색. 쉽죠? 엄청 쉽죠? 거저 주셨네요. 초록색. 네. 초록색을 제가 뭘 드릴까 어려운 거 드릴게 한번. 자, 노랑색 진짜? 뽑으시면 돼요. 노랑색? 아이 아 어려워. 노랑색 어려워요. 노랑색? 네, 사운드 굿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거 올리는 게 더 어려운데? 빨간색은 못할 거고. 아 빨간색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까? 오케이. 자 그러면 빨간색을 네. 뽑아서. 네. 쓰러질 것 같죠? 뽑아서 빨간색이 너무 빨간색 못 하잖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노란색은 할 수 있죠. 아, 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파란색도 할 수 있네. 아 그렇죠. 파란색 할 수 있죠. 네. 네. 노란색. 자, 노란색 하겠습니다. 잠깐만. 예. 자, 그러면 저는 네. 저는 벌칙을 맞겠죠, 이제. 벌칙 뭡니까? 아, 사장님한테 혼나는 거죠. 우리 너구리가 사서거든요. 네. 사서 너구리가 일 못 했다고 혼나는 거죠. 네. 이렇게 진행하는 게임이 있고요. 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네. 깔끔하게 책 정리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거는 뭐냐면 책을 묶음으로 정리하는 방법인데 네. 아, 너구리 바쁘네. 엄청 바쁘죠. 해야 되고. 사서 혼나기 싫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하는 방법은 자, 기본 세팅 있어요. 자, 기본 세팅 이렇게 갈 겁니다. 네. 빨간색, 초록색 해서 똑같이 올려주고요. 아, 이 모양대로. 네, 모양대로. 붙이고, 그 다음에 초록, 빨간.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네. 같은 책끼리 뭉쳐놓는 거예요. 자, 뭉쳐놓는다는 뜻은 여기 보시면 같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어느 위치건 한 줄로 이렇게 돼가지고 자, 네 가지 색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가지 색으로 세 덩이씩 묶으면 돼요. 네 가지 색으로. 네, 하는 방법은 자,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똑같이
빼서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빼서 올리는 방법. 네,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차감될 거예요. 네. 차감되면서 점수를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협동 돌아가면서 한 턴에 일씩 차감돼요. 일씩 차감되는 걸로. 네. 네. 자, 올려 사는 게 있고, 자, 같은 색이 있을 경우에는 네. 1액션을 올릴 수 있어요. 한 번에. 아, 한 번에. 같은 색이 있으면, 있으면. 오케이. 그리고 빼봤을 때 맨 아래 칸만 떨어지면 붙어요. 붙으면 극장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것을 이용하셔야 돼요. 좋아요. 자, 그리고 해보죠. 좀 중요한 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맨 아래 칸은 맨 아래 칸에서 아래 칸 이동이 안 돼요. 아, 맨 아래 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되고요. 올려야 된다. 네, 올리고 얘는 됩니다. 여기서 이동 가능하고요. 네. 자, 특수 이동이 있는데 특수 이동은 뭐냐면 위에 있는 애들을 밑으로 내릴 수는 있어요. 네. 대신에 마이너스 3이 돼요. 아, 그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셔가지고 내리셔야 돼요. 아~ 자, 우선 해볼게요. 네. 우선 저는 노란색을 빼서 네. 빼서 빼서 올릴게요. 자동으로 묶어 그러면. 자, 그리고 이거를 못 맞추겠네 그럼. 얘를 네. 올릴게요. 어. 자, 이제 다 우리 해보실게요. 어느 어떻게 해야지 붙을까요 우리가 1차감? 노란색을 일로 보낼 수 없는 거죠? 아, 보낼 수 있죠. 아, 위에는 가능해요. 가능하네요. 아, 위에 가능하다. 맨 밑에만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면 되는. 네, 그렇죠. 그럼 1차감. 어, 그러면 이 빨간색은 얘는 이제 고립된 건가요? 고립인데 우리 특수 이동 있잖아요. 4를 차감시켜서 내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아, 그런 방법이 네, 있다.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정리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대로 있어요. 그래서 더 올리거나 얘를 여기로 옮기는 것도 되나요? 안 되죠. 맨 아래층은 안 됩니다. 아래층은 안 되고. 그렇구나. 이거를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빼볼까? 네, 빼서 내리시는 건가요? 그러면 4가 차감됩니다. 9점입니다. 9점. 9점. 자, 전가요? 네. 자, 저는 파란색을 올릴게요. 올려요? 파란색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러면 얘네 틱틱틱 붙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파란색을 이렇게 붙이면, 아이고. 1이 차감됩니다. 지금 거의 완성됐어요. 네. 얘를 올리죠. 올리면 그쵸, 탁 붙겠죠? 올려. 자, 초록색 붙었다.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은 일단 빨간색 이렇게 올려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1이 차감되는데, 자, 이제 문제네요. 아, 게임은 끝났는데 제가 여기서 4를 써야 돼요. 4를. 그러니까 3, 왜냐면 얘를 내려야지 빨간색이 빠지니까. 네. 아, 이거를 내릴게요. 내리고 1, 2, 3, 4. 자. 뭐지? 이제 그러면 이거 자,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올리면 네. 되죠. 자, 올리면 마무리. 예쁘게 애들이 올려주시면 돼요. 네. 네, 완성 됐어요. 세 개. 야. 자, 우리 점수는 점수 2점. 우리 2점. 이거 우리 보드라이브에서 이 역대 이 게임한 최대 점수를 받았어요. 2점.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2점입니다. 아, 이렇게 진행하셔가지고요. 네. 한 5번 정도 진행을 해요. 여기 뭐 점수가 있거든요. 네. 점수를 내 가지고 그런 귀엽게 동화적인 게임을 해 가지고 하는 게임입니다. 그렇죠. 애기들 같이 부모님과 같이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해볼까? 그리고 첫 번째 게임도 애들 손으로 하시면서 네.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구매도 할 수 있나요? 아, 지금은 구매가 아니고 조금 더 예쁘게 룰 좀 더 다듬어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네, 보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의 노구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